내가 간절하냐? 야 친구야, 사실 내가 너한테 연락할라 그랬어. 너 내가 싸달라 그러면 싸주잖아. 근데 넌 진짜 내 친구라 이런 거 부탁하기 좀 그랬다. 근데 네가 그래도 친구 체면 한번 살려줘. 렛츠고! 친구!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대 사장직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앞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거든요. 과연 1대 사장직을 누가 들고 갈지. 소신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네. 1대 사장직은 그래도 남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 칭찬 스티커 500개씩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타이밍에 누구 한 명 안 보이네요? 아, 예? 제가 휴대폰이 어디 갔어요? 예? 우리 회사장. 오! 내시 옷을! 옷이! 옷이 바뀌었습니다. 네, 느낌 있게 맞춰서 왔습니다. 오, 미쳤다. 와! 되게 다 가렸는데 섹시하다. 와! 대박 부분 한번 틀어주십시오. 사장직인데도 열심히 합니다. 부칙이 들어가려고. 부칙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거는 본받아야 됩니다. 아, 진짜 고맙겠습니다. 뭔가 흐름이 뭔가 자꾸 깡이사님한테 자꾸 가니까 뭔가 흐름을 바꾸려고. 예. 와, 진짜 딱 노력하는 모습. 예. 예. 아까는 뭐 50년대 한 번. 예? 똥꼬 빨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누가 사장이 될 것 같은지 이거 중요합니다. 예, 예. 라인 잘 타야 되거든요. 아 사실 첫 사장인 만큼 파이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분 다 파이팅 있으시지만 저는 그래도 누나들이 많은 우리 깡패 형님, 저는 이 라인으로 미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장님은 좀 강패님이 좀 예, 되었습니다. 1대 속에 깡패씨가 지지도가 높아요. 저는 해밍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고 그리고 이제 준비성도 엄청 뛰어나시고 너무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밍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밍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장님 화이팅! 저는 회사장님한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강패님입니다. 그리고 약간 사장하기에 무게감도 있으시고 강패님을 지지하겠습니다. 3대입니다. 자,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한테 득이 안 되고 나한테 매를 주는 사람은 정말 득이 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강패씨가 저한테 계속 매를 줬지만 저는 진짜 앞으로 그거를 내 발전을 위해서 매를 준 거라고 생각하고 강배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지금 우리 회사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 안 뽑은 사람. 우리 저희 사장 후보자들도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와! 제가 사실 여기 크루에 계속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세아 대표님이 저희를 정말 잘 챙겨주시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오늘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장은 물론 이렇게 혼내고 정신 차리라 말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다독을 줘야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사장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 우리 강필 씨 네, 발언 드릴게요. 중요한 건 대표 밑이 사장 아닙니까? 여기서 나보다 대표님을 더 잘 알고 같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예. 그리고 대표는 품위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사장이 직원들 개 잡두리를 해야 욕도 제가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 악역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대표님이 목 쉬어가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첫 사장 자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장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막패! 막패!
아침 되니까 진짜 깡준마들 다 일어나네요. 애들 학교 보내고. 깡준마분 채팅 제가 한 명 보였어요. 세야야 60대까지는 여자는 공주다. 깡공주라고 불러달라. 아, 맞아요. 네. 저는 진짜 60미터로는 다 여자로 보여요. 렛츠고! 큐시! 큐시 렛츠고! 와 정말 저는요 남자가 사장직은 될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솔직히 저는 혜민씨가 무조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팬덤도 세고 개인 방송도 풍력이 한 70만에서 100만이거든요 저 다음으로 풍력이 높아요. 근데 이거 모르네요. 열심히 하니까 알아주네요. 지금 강의사, 회의사, 윤실장, 하팀장, 홍팀장, MD 빛가오 그리고 지명 주루리. 아 근데 이게 주루리 씨는 분발해야 되는 게 저희 정예 멤버였는데 이게 가오랑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꼴등입니다 꼴등. 가오 다음 갑니다. 대. 대. 1급만 강태 씨가 14%를 가져가게 되면 거의 1급 1,500만 원을 가져가죠. 그리고 이사직은 1,200만 원 1급. 그리고 실장직은 800만원 1급 그리고 팀장직은 거의 600만원 1급 그리고 MD직 MD직이 한 400만원 가져가고 서버는 시급 5만원입니다 자 나인 제발 불소단 여러분 없나요? 과연 오늘의 일대 사장직은 명예 사장직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사장직 세아클럽 일대는 누가 될 것인지 저 실례지만 지금 여기는 어느 시대의 시간인지 10초가 무슨 10분보다 길어요 에이 역전 드라마가 있을지 세븐 6 아, 내게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5 회사장으로 올라오고 점수 차이는 1,400점 차이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가 사장이 돼도 저희 앞날이 좀 밝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장님이라고 해도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회사장님이라고 해도 좀 잘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자, 카운트 다음 갑니다. 10, 9, 8 오! 7, 6, 5 해야 간절하냐? 야 친구야 사실 내가 너한테 연락할라 그랬어 너 내가 싸달라 그러면 싸주잖아 근데 넌 진짜 내 친구라 이런 거 부탁하기 좀 그랬다 근데 네가 그래도 친구 체면 한번 살려줘 렛츠고! 현재 혜민 씨가 1등이고요. 오늘 진짜 집에 가면 잠 푹 자겠네요, 다들. 와! 많이 충전해 오세요, 누나. 많이 충전해 오세요, 누나. 이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의 세아클럽 첫타 명예 1대 사장직은 우리 강 사장입니다.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날 믿고 따라와줘 우리 직원 BJ들한테 진짜 원래보다 더 잘 나가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더 잘 벌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첫 타에 1회차에 191만 6,031개 진짜 기록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색깔 응원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